전체적으로 2018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월 14일에 이제 저희 인증평가 계획 공고가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저희가 설명에 18년 훈련 인증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그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신청을 완료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월 19일부터 3일간 그 자체 평가 보고서라던가 신청서상에 잘못 기재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집계되게 되면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엔 4월 중순부터 7월 말 그리고 상반기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혹시 저희가 드린 1차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주시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내용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일정들은 2018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평가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통합심사에서 운영하는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주훈련이나 근로자훈련 등 재직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그리고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도 저희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화훈련 과정으로서 일반고 특허과정이라든가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저희 인증평가 등급을 확보하고 있으셔야만 과정심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은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된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는 신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두 번의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이 없은 기관에서는 상반기 신규 기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하반기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실적이 발생하지 않으실 경우 하반기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된 훈련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현장 평가 등을 같이 받아서 인증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2015년부터 3년 인증 그리고 2017년에는 5년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단연 인증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혹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 3년 인증이나 5년 인증이신 경우에는 평가가 면제되는 하지만 그 부분은 현장 평가가 면제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까지 진행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연 인증 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평가 신청은 크게 평가 신청과 포기 신청, 미신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 신청 기관은 당연히 평가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서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평가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안내하는 신청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규 기관은 인증 유예 또는 1년 인증, 그래서 1년 인증 이상 등급을 획득하신 기관만 과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평가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관의 어떤 경영 운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평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영 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를 참여하실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신청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이 인증유예 등급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 그 훈련 과정 신청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신청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원이 됐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신청서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는 아예 포기나 그런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포기, 평가 포기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3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관의 등급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2017년에 종료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상태의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증평가 18년도에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는지 부분인데요. 우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신규 기관을 비롯해서 실적 보유 기관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는 준법성 평가, 실적 보유 기관뿐만 아니라 신규 기관 중에 예전에 운영한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이 되고 있고요. 세부 기준은 뒷부분에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는 1단계 기관 건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평가 그리고 성과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통과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2단계 점수를 가지고 인증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는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 실업자 훈련뿐만 아니라 재직자 훈련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의 훈련을 병행하고 있으실 때는 그 훈련 종류별 실시 비중에 따라서 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평가 단계별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평가 신청하실 때 제출해 주시는 자체 평가 보고서 상에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준법성 부분은 HRD넷과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서 확인된 그 행정 처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2단계 역량평가 부분에서는 1단계 훈련성과 부분은 HRD넷에 등록된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 계산을 하게 되고요. 수요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엔 HRD넷에 훈련생이 등록해준 수강평 그리고 사업주 훈련이나 근로자 훈련 같은 경우에 그 수강평 플러스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전화조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결과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부분은 정성평가적으로 해서 이미 예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가위원 3분 또는 5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훈련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점검을 해서 평가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기관 건전성에서 20점 이상의 감점을 받으시는 분들, 5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의 감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바로 인증유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적합받으신 기관만 2단계 역량평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그 2단계 역량평가는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 총 현장평가를 100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성과가 아직 결정이 안 나신, 운영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훈련 성과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현장 평가 점수만으로 신규 기관은 100점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60점 미만을 받으실 경우에는 2단계에서 최종 인증유예 판정이 되시게 되고 60점 이상인 기관 같은 경우엔 1년 이상의 1년 인증 등급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전년보다 올해 보강이 된 부분은 신규 기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현저하게 사회적 무리가 있다라고 이미 확인이 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최종 심의회를 거쳐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평가 60점과 현장평가 40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면서 그 항목별 점수가 40점 이상, 40% 이상이신 경우에는 1년 인증 등급을 부여, 40% 미만이신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의 총점이 60점 미만이지만 한 가지 영역에서 그 4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셨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이상의 점수를 득하고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관은 1년 인증 등급을 부여받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 항목과 현장평가 항목의 점수가 각각 85% 이상 달성되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5년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3년 인증 기관과 5년 인증 기관 역시 최종적으로 그 저희가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사회적 무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평가 등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연 인증기관이니까 올해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단연 인증기관이라 하더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기관 건전성 평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연 인증으로 선정된 다음 해 그리고 차차 년도부터는 그 단연 인증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기관으로서 최저 요건의 훈련 성과를 유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실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단연 인증 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인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인증을 등급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만약에 기관에서 1년 인증 등급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라면 인증 등급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8년 올해 다시 인증 평가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해 우리가 1년 인증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역시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서 그 인증의 유효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유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평가를 참여해서 이 인증유예 등급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과정신청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에 1년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올해 다시 평가에 참여를 해서 그 이제 현장평가를 받지 않고 그 등급을 갱신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작년에 1년 인증 받으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평가 점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년 인증을 받았고 본인이 그 현장평가를 통해서 1년 인증을 받으셨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받은 현장평가 점수를 2018년도에도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냥 평가 신청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받았던 현장평가 점수와 2018년도에 성과평가 점수가 합산이 돼서 2018년도에 인증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작년에 1년 인증 기관이었던 기관이 올해 3년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현장평가 없이 3년 인증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인증 등급의 유효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17년 현장평가를 받으신 해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저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등급은 저희가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바로 HRD넷에 등록이 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바로 등급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유예 등급이라거나 인증평가 등급이 없는 무등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정심사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신규 기관이라던가 그런 기관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아직 우리 기관의 최종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심사 접수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정심사 신청을 우선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이나 최종 이런 부분들에서 최종 인증 등급이 결정이 났을 때 이 인증유예 상태가 해소가 되게 되면 과정심사를 바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도 최종적으로 인증유예 등급이 확정이 되시게 되면 진행 중인 과정 심사의 결과가 최종 부적합 판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의 자료집 37페이지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평가는 그 결과를 훈련 수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적절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 홈페이지와 HRD넷을 통해서 그 기관별 평가 결과가 매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연 인증을 획득하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연 인증 기간에 따라서 3년 인증 등급은 우수기관, 그리고 5년 인증 기간은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기관이 아직 그 한 번도 인증평가를 받아보지 않은 신규 기관이실 경우에 해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도 HRD넷의 훈련기관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신규 기관이 있으시다면 바로 신청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HRD넷의 행정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 기관에 대한 이 부분은 103쪽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시설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비 서류를 이제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RD넷상으로 전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함께 출력하셔서 관할 노동관서에 팩스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스 전송 후에 이제 담당자한테 보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최종 관서 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시고 기관에 대한 등록 처리를 해 주실 건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훈련기관 관리 번호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별로 이제 이름이 유사한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HRD넷 상에서 우리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훈련기관 관리 번호가 부여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보유 기관도 앞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하시려면 이 9자리 숫자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시면 공통 업무의 훈련기관 정보 관리에서 기본 관리, 기본 정보 쪽에 보시면 우리 기관의 훈련기관 관리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적 분석을 해서 저희 실적 보유 기관으로 2018년도에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공지사항 쪽에 지금 명단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기관의 관리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적 보유 기관인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명단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 유형 부분하고 실적 기준 대표 훈련 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유형은 만약에 우리 기관이 실업자 플러스 재직자 기관이신 경우에는 실업자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및 현재 그 성과평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재직자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각각 진행을 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의 유형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기준 대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적 기준 대표 과정을 고려해서 현장평가위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 전문가 두 분 외에 내용 전문가는 이 대표 과정에 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대표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자체 평가 보고서에도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적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산정되는 기준은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는 직종별로 그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계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에 내용 전문가를 한 명에서 최대 세 명까지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별로 실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NCS 기준으로 직종별로 실적을 합산을 해서 만약에 단순 어떤 과정에서 100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가장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인증평가에서 실적 기준 대표 과정은 직종의 인원을 합산해서 그 직종에서 가장 인원이 많았던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 98명 합산을 했을 때 200명이 나왔고 그 직종 내에 있는 대표 그 실적이 가장 많았던 과정이 98명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저쪽에 있는 100명짜리 과정이 대표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직종이 가장 많아 직종의 합산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직종에서 가장 인원이 많았던 98명짜리 과정이 대표 과정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정 결과는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는
18년도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회차로 클릭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를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먼저 3회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기관으로 우리가 인증평가를 받아서 1년 인증을 받은 기관, 작년에 2017년도에 실적 보유 기관으로 현장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 점수를 끌어와서 환산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드시 현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3회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인증유예 등급을 받으셔서 올해 반드시 등급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기관들 역시 3회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기타 부분에 있는 단연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3년 인증을 받은 기관이 여전히 3년 인증 등급을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등급이 2018년에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 2019년부터는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다시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40점, 성과평가 60점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드리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3회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 인증을 받으신 기관들 중에서 작년에 현장평가를 포함한 점수가 1년 인증 등급이었던 기관들은 가장 최근에 현장평가를 한번 받으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이제 작년에 1년 인증을 받았고 현장평가까지 받은 기관이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는 현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작년에 썼던 현장평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는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작년 점수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이걸 철회하고 그냥 작년 점수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청 접수가 딱 끝나신 이후부터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현장평가 점수를 작년 걸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올해 다시 현장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볼 건지 이 부분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회차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급이 단연 인증인 경우에 신청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에 3년 인증을 받으신 기관 같은 경우엔 아까 3회차 쪽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2016년, 17년에 단연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심평원에 올려드린 그 자율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이 부분에서 5회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저희가 이제 3년 인증이나 5년 인증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현장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반드시 그냥 올해 그 단연 인증 모니터링을 통해서 등급 유지 여부만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관이 상반기 신규 기관으로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선정 대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 쓰실 때 약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과정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우리 기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현장평가할 때 참고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과정 심사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력해서 신청을 할 과정 중에서 가장 주력해서 운영할 과정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는 과정을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기관 선정 대표 과정 또는 실적 보유 대표 과정만 현장 평가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할 때 실적 보유 대표 과정을 중심으로 실적 대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랜덤으로 네다섯 개 과정을 모두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과정만 열심히 준비하셨을 경우에 다른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종료된 모든 과정이 2018년도 인증 평가 대상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준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하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생 명단이 저희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생 명단은 있는데 연락처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저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업주에 대한 연락처 그리고 아니면 뭐 사업주 연락처가 없으실 경우에는 기업체의 교육 담당자 연락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실적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3월 말에 별도로 언제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 위탁훈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청한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 사업 그 훈련생 만족도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 20점이 0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명단을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료생 명단은 여기 업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업로드 절차는 별도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평가 자료 업로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시설 증명서, 납세 증명서, 신용 수준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각 서류별로 5MB 범위 내에서 각각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5MB 범위 내에서 해상도를 선명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5MB 범위 내에서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하단에 보시면 자체 평가 보고서도 함께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3월 2일부터 시스템이 열리면 3월 16일까지 반드시 6시 안에 자체 평가 보고서랑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용량 제한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저장을 해보셔가지고 당일날 용량 줄이다가 시간을 못 맞춰서 내시는 문제가 없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저희가 이 부분에서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정 보완 기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수정하시려고 자료를 회수하셨다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21일 안에 제출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계세요. 그 경우에 최종적으로 평가 미신청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1일을 충분히 다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중간중간에 최종적으로 저장 처리하고 신청서 제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 그리고 각종 기관 건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서류까지 다 제출을 해주시고 나면 우리 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현장 평가 준비하셔야 되는 기관들은 현장 평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를 HRD넷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4월 중순 기간에 이제 기관 건전성 평가를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 혹시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한 일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규 기관 신청 일정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뭐 8월 말쯤 되면 그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1단계 기관 건전성 항목에 대한 이의 신청을 HRD넷을 통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은 적정한 서류를 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의 신청 결과까지 최종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현장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적합 받으신 기관들은 바로 4월 중순부터 현장 평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평가 일정은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 2주 전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 1주 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직종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1차적으로 통보한 날짜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당일날 현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평가 준비는 이제 오늘부터 설명 듣고 돌아가셔서 작년 17년도 운영하실 때 준비하셨던 부분들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훈련이 진행 중이거나 하면 조금 훈련생들 틈에서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강인 강의실이나 뭐 이런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평가 참여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훈련 전문가 2명, 내용 전문가 1명. 근데 우리 기관이 굉장히 다른 기관보다 많은 직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할 경우에는 다 직종 보유 기관으로 해서 내용 전문가가 1명이 아니라 3명까지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말까지 실적 분석을 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은 그냥 3명만 오나 보다 했을 때는 3부씩 준비를 하면 되지만 자체 평가 보고서를 3부씩 준비하면 되지만 우리 기관이 다직종 기관으로 안내를 받았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를 5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중간에 전체적인 인증평가 품질관리나 평가위원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저희 고용부 관계자나 인증평가 담당자가 그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평가 결과나 훈련기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나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 중에는 전과정을 녹취를 하고 있는데 간혹 훈련기관에서도 우리도 녹취를 한다라고 불법적으로 그 녹음장치나 녹화장치들을 숨겨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하시는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녹음을 하시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녹음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총평할 때 총평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술하기가 어려우셔서 필요시에 평가위원한테 사전 안내하고 그 부분만 녹음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절대 훈련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녹음하시는 부분은 용납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장평가가 종료가 되고 나면 현장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HRD내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그 저희 평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평가 결과에 평가위원회 태도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는 건의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서 부실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말에 그리고 상반기 신규 기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HRD 대상으로 들어오셔서 점수와 영역별 점수를 확인하시게 되고요. 이제 약간 특이사항은 저희가 매년 피드백 보고서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훈련기관에서 아주 사소하게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평가위원이 소소하게 의견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은 그냥 개선 의견이라고 의견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훈련기관한테는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1년 인증 등급 이상을 받으신 기관들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성과 부분에 더 주력을 하시고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드백 보고서는 한 번도 피드백 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은 신규 기관 또는 인증류의 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내년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평가 결과는 최종적으로 8월 말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 말에 드린 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 1단계 기관 건전성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앞단에서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 점수나 현장평가 점수가 이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HRD 내수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HRD 내수로 들어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들은 8월 말에 발표된 결과가 최종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 신청을 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9월 말까지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재평가 등의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평가 결과는 9월 말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기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그 행정 처분을 받으신 실적 보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이제 처분을 받으신 게 기본적으로 점수에 반영되게 되는데 약간 특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2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처분을 받으셔서 2017년도에 한번 감점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그 처분의 유효기간이 2017년도에 남아있게 되면 한 번 더 감점이 되게 됩니다. 부정훈련 기간에 대한 조치 등의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되신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통해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성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신규 기관은 110페이지, 그리고 실적 보유 기관은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단계별로 그 제재 처분 이력, 행정 처분 이력에 대해서 감점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임금 이력 부분에 대해서도 감점되는 부분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이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그 1차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시점에 날짜가 지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하셨을 경우에 이 수정 보완 기간까지라도 빨리 정확한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내시면 저희가 기관 건전성 평가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부반에서는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 여부에 따라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해상도가 떨어져서 사실상 내용 확인이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하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서류상에 명시해드린 제출 기간이 아닌 기간에 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셨을 경우에 서류 제출을 안 하신 것으로 해서 감점 처리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110페이지와 52페이지에는 주의사항 확인하셔가지고 그 인정받으실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용 수준에 대해서도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인정기관에 그 신용등급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감점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서류별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세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주의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기관이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1인뿐만 아니라 그 두 명의 모든 그 납세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서류를 제출하셨을 경우에도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분 걸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두 분 거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 신용등급 보고서를 저희가 이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2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가 저희가 평가하려는 기간 동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출 서류를 이 기간에 떼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표지 부분만 간혹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표지에는 자본잠식 상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 데이터 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모두 제출을 하셔야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관 건전성 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바로 현장 평가 부분에서 간단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71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신청하실 때 자체 평가 보고서를 써주실 때는 평가위원이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내가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제출해주신 서류를 가지고 평가위원들은 훈련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먼저 평가를 진행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금 자체 평가 보고서상에서 약간 내용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시게 되고요. 현장 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나 인프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도 물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장평가 인터뷰를 할 때 저희는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대행한다거나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서류나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받으셨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수위에 따라서 당연히 바로 현장에서 영점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부 문항에서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수위에 따라서 바로 영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자체 평가 보고서 상에 이미 올해부터는 현장 평가에 누가 인터뷰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분이 참석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분이 이 기관에 재직 중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등을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런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으시려다가 영점 처리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적 보유 기관 40점, 신규 기관 100점에 대해서 현장 평가가 진행되는데 기관 경영, 이제 저희 기관장님들이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필요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국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기관 경영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는 운영을 해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과정 관리 또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NCS 기반으로 우리가 과정 설계를 하고는 있지만 훈련생들의 요구사항이라던가 뭐 기업체의 요구사항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교육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부분에서는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그리고 예전에 훈련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설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훈련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관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 부분에서는 교강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상담이라던가 이제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적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관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직업훈련이다 보니까 다양한 수준의 훈련생과 이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취업 지원이라던가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는 이미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영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리 구술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만 적정 점수, 확인이 되셔야만 적정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제 정보보안 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도 함께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 보유 기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신규 기관은 사실상 지표가 유사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보는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훈련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그 목적으로 한 부분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훈련생들의 성취 수준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 부분에서는 특이사항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자체적으로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훈련생이 이렇게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담 인력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 조건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교강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관리 부분에서는 취업이나 경력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혹시 훈련생이 조금 이제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런 고충을 적절히 파악을 해서 해소를 해주시고 있는지 적절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지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사항으로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 자체가 직업 훈련을 통해서 경력 개발이라든가 어떤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한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저러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중심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현장 평가에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보유 기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현장 평가 일자를 안내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현장 평가에 작성된 날짜에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을 먼저 평가하고 옮기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오전이다, 오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위원이 도착을 하시게 되면 훈련기관에서 가볍게 3견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훈련기관에서는 성함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평가위원님들은 그냥 평가위원님들의 각자 주 역할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 성함 등은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실제 평가에 오늘 누가 참여하시게 되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각각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조금 피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현장에서 기관에서 준비하신 서류들을 점검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서류가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이 실제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꽂혀 있는데 안 보이는 건지 중간중간에 찾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장비 훈련 같은 거 운영하시는 경우에 강의실은 도심에 있고 그 중장비 훈련하는 실습장은 외곽에 있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 평가 주소지를 적으실 때 아예 시작을 시설 장비 점검하시는 쪽에서 시작하실 계획이시라고 한다라면 그쪽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체 평가 보고서 약도 쓰는 부분에다가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이동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중간에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기관 이론 강의장에서 실습장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분에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차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 점검까지 다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기관장님 그리고 훈련 교강사 그리고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뷰까지 종료가 되게 되면 인터뷰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직접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1차적으로는 주 담당 영역별로 이제 평가하면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2단계에서 평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 팀 단위로 종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 전문가께서 이 기관에서 시설 장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본 평가 위원 중에 다른 분이 어떤 장비가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하셨다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동 판정을 통해서 점수가 최종 확정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취합이 되고 나면 그 평가 총평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 저희가 그 평가위원님들이 어떤 서류가 지금 없어서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십사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준비된 서류가 모두 준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족한 서류에 대한 점검까지 다 종료가 되게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님께 팀장님께서 작년에 하셨던 확인서를 이렇게 보여주실 건데요. 앞부분에 혹시 진행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뒷부분에 기관에서 준비한 영역별 서류가 우리가 확인했을 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빠진 서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호간에 확인을 하시고 기관장님과 평가팀장님이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서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팀장님은 앞뒤 사진을 찍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실 거고요. 거기 현장에서 작성한 원본은 훈련 기관에 제공을 해드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평가 결과가 모두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가 다 종료되고 나면 현장 평가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서류 준비를 하실 건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7년 종료 과정 운영하시면서 활용하셨던 서류들을 각 항목별로 저희가 기재해드린 그 지표별 순서에 따라 한 부씩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체 평가 보고서만 평가위원 인원수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이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외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기관장이 부재다라는 그 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리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실 분,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원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반드시 같이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소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자체 평가 보고서 상에 기재되신 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건데요.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단연간 기관을 운영할 때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과정을 운영한 당일날 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당일 훈련 과정 운영 중인 교강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운영 중인 훈련이 없으실 경우에는 예전에 운영했던 대표 훈련 과정의 교강사를 좀 섭외를 해서 현장에서 자료 설명이나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부분 역시 당일날 훈련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출석부상으로 랜덤으로 평가위원님이 어떤 분을 지명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당일날 훈련이 없는 경우에는 작년에 종료됐었던 대표 과정의 훈련생 연락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그 중에서 랜덤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 중에는 가급적이면 인증 평가 시에 저희 평가위원님들이 찾아달라고 하는 서류 또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인증 평가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이수자 평가나 과정 심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 심평원 담당 부서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당일날 시간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전과정을 녹취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가급적 불법적인 녹음을 하다가 그게 이렇게 확인이 돼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 이 부분이 이제 81페이지 부분에 이제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같이 하신 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의신청 때 서류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체크하실 때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체크가 됐으면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없는 걸로 확인된 서류가 있다라면 바로 현장에서 현장평가 당일에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부분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이 실제 평가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작년에 운영하신 내용, 신규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실제 기관장님 그리고 그 인증평가에 참여하실 기관 관계자, 교강사분 그리고 행정지원해주시는 저희 담당자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재직기관이랑 담당 업무 등을 작성하셔서 이건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작성하신 다음에 직접 서명까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스캔하셔서 원본 자체를 스캔하셔서 자체평가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하면 다시 제출하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근무 여부를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 보고서는 이제 그 단연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보고서까지만 내주시면 되고요. 실적 보유기관 중에서 내가 현장평가를 안 받고 그냥 작년에 했던 현장평가 점수를 끌어올 예정이시라 하더라도 자체평가 보고서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서, 기관정보, 참석자 명단, 그리고 각 항목별 개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와 HRD의 심사평가 인증평가의 공지사항 부분에 이미 자료가 어제 올라갔으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그 자체평가 보고서 한 건 자체의 서류는 10메가를 넘으셨을 때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중간에 10메가에 들어올 수 있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당일날 용량 줄이다가 이렇게 시간 넘기시는 일 없게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부터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개인정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작성하실 때도 작성하실 때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중간에 동그라미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 풀네임을 모두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는 홍땡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에 통합 질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